경기 회복의 가장 빠른 지표가 이제 구리 가격이라고. 네, 구리가 경기가 회복할 때 필요한 주요 부분에 이제 수요 부분이 이제 쓰이다 보니까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한 그 변동성이 심해졌을 때 빅스 지수라든지. 닥터 코퍼라고 불리는 이제 구리 가격도 이제 $9,000을 이제 돌파했다. 뭐 네. 이런 게 뉴스로 나오던데 이게 많이 오른 건가요, 일단? 그쵸. 우선은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이 뭐 $6,000대였다가 $9,000로 뛰었다 보니까는 워낙 많이 상승을 한 거고, 이게 이제 과거로 치면은 이제 2013년, 4년 이때 수준이랑 그 중국 때문에 이제 원자재 수요가, 비철금속 수요가 증가했던 시기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연고점을 도달해 가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원자재 중에서도 이 원유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게 구리 같다는 느낌이 자꾸 받거든요. 네. 왜냐면 그만큼 많이 올라서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구리가 그렇게 어떤 산업 전반에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크게 이제 구리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닥터 코퍼라고 하듯이 구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뭐 인프라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그 경기가 회복할 때 필요한 주요 부분에 이제 수요 부분이 이제 쓰이다 보니까는 가격이 오르면 이제 경기가 회복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통설 때문에 이제 구리가 가격이 이제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 쪽 수요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는 그런 세력들, 그런 요인들도 이제 요인 때문에 이제 구리를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닥터 코퍼, 저도 물론 용어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좀 명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닥터 코퍼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구리가 이제 쓰이는 수요 단을 이제 보면은 도로 건설 쪽도 있고, 뭐 인프라 부분도 있고, 뭐 가전제품 등등 다양한 경기가 회복할 때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고루고루 쓰이다 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리가 선행적으로 이제 가격이 뛰면은 후행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결국에는 이제 경기의 회복 구간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구리 가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닥터 코퍼라고 이제 불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그렇군요. 되세요. 진짜 그래서 그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경기가 네. 회복될 것 같으면 빨리 구리에 투자를 해라. 네. 예, 이런 얘기는 이제 그 경기 회복의 가장 빠른 지표가 이제 구리 네. 가격이라고, 예, 수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데 요즘 정말 뭐 아까 $9,000 이렇게 상당히 높이 돌파했는데 가장 그 전고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얼마 정도였나요? 제가 거의 9천 후반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 달러는 안 넘어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경제 회복이 빠르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가 오르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어떤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이냐? 네. 이게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저는 복합적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구리 가격의 추세를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구리가 이제 상승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쪽의 수요가 워낙 단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인프라 투자도 하고, 그다음 재정 정책도 확대를 하고 유동성도 풀다 보니까는 그런 실질적인 수요가 이제 구리 쪽으로 이제 견인을 한 것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때문에 투기적 자금들도 이제 원자재 내에서 이제 구리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원자재 가격이 그 물가에 반영되는 게, 그러니까 제품 가격에 그 원가에 포함되는 게 한 6개월 후 정도라고 이야기를 네.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상당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올해 2월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했었을 때 이제 1.7% 올랐거든요. 이제 네. 이게
거의 한 2년 만에 거의 두 자리 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1%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결국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높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좀 중요한 요인인 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선진국에 이제 중간재로 수출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소비재 로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선진국들의 그런 수입 물가가 또 상승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물가로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약간 저희 하우스에서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우려는 맞지만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2%는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말은 구리 가격이 이렇게 아무리 올랐어도 이거 이렇게 오른 가격에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2%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그 다른 그 뭐죠? 그 원자재로 이제 보통 우리가 원자재이기도 하지만 이제 안전자산으로 표현하는 금. 네. 금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금 같은 경우엔 지금 거의 횡보하는 수준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1900 후반대까지 이제 도달했다가 지금은 1700, 1600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작년만 해도 이 워낙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에 의해서 뭐 2,000달러를 돌파해서 뭐 3,000달러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 꺾였단 말이죠. 네. 비트코인은 확 오르고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같이 오르다가 비트코인은 계속 가고 금은 꺾여버리고 네. 이 왜 이런 거죠? 저는 우선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은 실질금리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년에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거의 2%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마이너스 0.6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 0.5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수준이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에 비해서 이제 금의 그런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 상황도 맞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떨어지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일시적인 꺾인 금의 어떤 가격이 추세가 네. 꺾인 게 그러니까 횡보하고 있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 그럴까? 그 계속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계속 하향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횡보 또는 가격 상승 가능성을 더 열어두는 상황이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 뭐 근거로 제시를 했던 뭐 유동성이라든지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결국에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의 가격대가 지금은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요인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이제 금도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안전 자산 내 투자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금 1800, 1900대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물렸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 과거에도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네. 그다음 또 꺾일 때 또 엄청 꺾였잖아요. 그쵸, 하락이.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 네. 지금 상황은 그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또 다르다고 하는 게 이제 또 이제 금의 수요가 워낙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수요를 보면은 이제 한 50%가 장신구 수요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아, 네. 네. 그래서 50% 내에서도 이제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올랐다가 이게 꺾였을 때 보면은 그때를 이제 살펴보면은 신흥국 쪽에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신구 쪽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매크로적인 환경으로도 이제 금의 가격이 메리트가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도 네. 좋아질 거고 더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로 이제 회복이 돼서 경제 성장률도 이제 뭐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좋아질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신구 수요가 그만큼 이제 늘어나서 이제 금 가격을 좀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그 전체 그 시장 가운데 이제 50%가 장신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전체 시장 이게 구체적으로 그 1년 동안 소모되는 그러니까 판매되는 금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소비되는 금 아니면 생산되는 금? 1년 동안 소비되는 금이라고 이제 보여지면 될 것 같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50%가 장신구 쪽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7% 쪽이 산업재 반도체와 같이 그런 산업재에 쓰이는 부문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한 10%가 이제 중앙은행들이 쓰이고 그다음 그 나머지가 이제 뭐 실물 수요라든지 ETF 쪽 그러니까 투자 수요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전 중앙은행에서 그 골드바를 제일 많이 살 줄 알았더니 개인들이 그 사는 장신구 하긴 뭐 약혼하든 결혼하든 무슨 어떤 기념일 때 예, 네. 금반지 이게 뭐 보통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러면 이러한 수요를 봤을 때 개인들의 장신구에 대한 수요 욕구 소비 욕구 이런 것들이 큰 그것도 중국과 인도에 네. 큰 차지를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금 협회라고 이제 금에 대한 수요 공급을 이제 전망을 하는 협회 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서도 정기적으로 뭐 인도라든지 중국 쪽에 금에 대한 선호도 또 이제 따로 이제 조사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네. 근데 아까 그 중앙은행들에서 이제 전체 1년 동안 소비되는 금의 한 10% 정도를 이제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거라고 네네네.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이렇게 어느 여러 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 그 비중을 이렇게 보니까 네. 우리 뭐 일본이나 중국, 한국은 달러가 대부분이긴 그쵸, 한데 네. 국채라든가 네. 근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은 외환 보유가 대부분 뭐 상당수가 금이더라고요. 네. 그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이렇게 뭐랄까 매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런 욕구가 커지는 건 맞는데 우선은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될 게 외환 보유고 내에서 이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보통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과거에 네. 이제 달러 기축 통화였을 때 이제 금이랑 달러랑 이제 교환을 해서 어떤 시기에 이제 그때 이제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들, 미국, 그다음 유럽 국가들이 중심적으로 이제 외환 보유고 내에 이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제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 누가 금을 많이 사냐라고 이제 봤을 때는 러시아, 중국이 많이 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최근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트렌드로 2000년대, 2010년대부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 중국 중심으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을 많이 사고 있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달러에 대한 그런 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중앙은행들도 금을 사들이는 것도 맞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기축통화에 대한 싸움? 아 미중 네. 갈등. 아 근데 러시아도 사실 미국하고 네, 갈등이 그쵸. 있으니까.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심했던 시기 2019년대를 보면 중국이 공격적으로 이제 금을 샀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 전반적인 그 금 시장 현황을 이제 좀 보니까 이제 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렇게 좀 그래도 그려지는데 그 앞으로. 금이 상승할지 혹은 하락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우리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 어떤 지표나 어떤 상황을 보면 될까요? 이제 우선은 금융 시장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심해졌을 때 빅스 지수라든지 그런 지수를 참고를 할 만할 것 같고 그다음 거기에 덧붙여서 약간 실질 금리 그러니까 상대적인 국채 금리랑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난리가 난 게 지금 저 국채 금리가 1.7% 막 돌파하고 네. 네. 뭐 이래가 좀 패닉에 빠진 것 같은데 네. 이럴 경우가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네.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금값은 오르는 네. 거고 네. 네. 주가 시장이 안정이 되면 또 하락할 수 있는 그쵸, 거고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은과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은도 참 뭐 음모론도 참 많았고요. 네. JP모건인가 거기서 뭐 금을 은을 뭐 사재기 모으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은도 보니까 이 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변동폭이 큰 것 같아요. 오를 때도 좀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지고. 그쵸,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은이 상대적으로 이제 금에 비해서 유동성이 커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요 단을 이제 나눠서 보면은 금에 비해서 이제 산업재의 비중이 높은 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 비중이 40%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태양광쪽 패널 수요가 한 10% 정도 되고, 그다음 나머지가 뭐 식기라든지 장신구 쪽, 그다음에 이제 그 ETF 투자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산업재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이라든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또 이제 은이 금에 비해서 가격 변동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네, 하긴 또 이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 경기가 회복될 때는 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거는 은이라고. 그쵸, 먼저 네. 오르고. 그래서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그 지표로 보는 게 이제 금 가격에서 은 가격을 나눈 비율을 이제 보통 보거든요. 이제 그 비율이 최근 들어서 이제 원래는 코로나 시기 때는 거의 100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60 대 수준으로 이제 내려간 상황이어서 이제 만약에 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 유입이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금에 비해서 은이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은에 대해서 제가 작년 말쯤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올라서 뭐 이랬는데 아직도 올라갈 폭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어떤 네, 수준으로 네, 가려면 네. 아직도 높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저는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게 계속 이 헷갈리는 게 코로나 때 워낙 산업이 꺾였잖아요. 네. 그 기저 효과를 바탕으로 그 회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코로나 이전의 어떤 경제 수준에 비해서도 더 높이 성장하게,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게 항상 퀘션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마다 다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오느냐 마느냐의 그렇죠. 가장 키 주요 요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하우스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기저 효과가 크다라고 이제. 약간 그쪽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슈퍼사이클은 오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요가 정말 늘고 뭐 뭔가 건강한 정상적인 네. 펀더멘털에 의해서 시장이 커지거나 아니면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워낙 안 좋았던 데서 네. 이제 좋아지는 정도로 그쵸, 네. 본다면 네. 이런 것들이 다 좀 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시적이기보다는 약간 조금은 지금의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 기대감이. 네. 알겠습니다. 뭐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뭐 실적 장세가 펼쳐진다. 이제 앞으로 실적을 네. 보고 종목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나오는 앞으로의 그 기업 실적들 혹은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이 원자재 시장은 계속 변동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저도 그래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기보다는 약간 스몰사이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도 이제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전반적으로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격도 워낙 코로나 때 이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올라가는 국면도 맞고, 유동성도 이제 더 풀리고 재정정책도 실행이 된다면은 그런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의 그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이제 숨 고르기를 해야 된다. 좀 튼튼한 거를 이제 수익률 높은 거를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정책 관련된 그런 원자재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이게 좀 그 계속 원자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원유, 금, 은 이런 네. 식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니까 아, 각각의 상황이 어떤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왜 그 원자재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생각들을 하는지 혹은 그 생각의 허점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좀 구별이 좀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